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중개사법 시간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오류율 과정 확인 문제 5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한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듣기 갑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 그럼 신고 계약, 계약은 매매 계약만 신고하죠. 그럼 매매 아닌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2번이 임대차가 틀렸죠? 이게 정답이죠. 3번은 제일 끝에 공급계약. 이게 최초로 하는 공급계약, 매매계약이죠. 4번도 제일 끝에 매매계약. 5번도 끝에 매매계약. 그래서 2번 임대차가 정답입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하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통된 신고사항 외워보겠습니다. 파란색을 잘 보세요. 여러분 소지섭 아시죠?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 있는데 소지목 누군지 모르죠? 얘가 강원도에서 혼자 살아요. 강원도에서 지게 이고 혼자 먹고 자고 삽니다. 자급자족 합니다. 지게 이고 살아요. 그럼 1번에서 지게인, 지게인. 다음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 있는데 남자 혼자 사니까 밥을 제때 못 먹고 라면같이 면 종류만 먹다가 5번 실제 거래가가 제일 중요하죠. 면 종류 못다가 영양실조증 걸려요. 실조증. 영양실조증 걸렸습니다. 중이 뭐죠? 중이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사. 그럼 중개사가 참 인상 줬소. 다시 중개사 인상 줬소 외우세요. 다시. 안기사항에 권리관계는 당연히 없습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당연히 소유권이죠. 다음 공포성 거래 규제와 이용 제한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신고사항 아닙니다. 즉 공포성 거래 규제와 이용 제한을 신고하라 그러면 일반인들 공포 뭔지 모르죠? 신고 못 합니다. 예, 빠졌습니다. 다시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 못다 영양 실조증이 걸려요. 중이 중개사 인상 줬어.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 못다 영양실조증에 걸려요. 중개사 인상조서 인상 전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할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럼 1번은 매수인 매도의 인적사항 2인, 2번 계약 조건기한의 조, 실조증 조, 3번 거래 예상 부동산의 소지목, 소지목, 4번이 정답이죠. 권리관계 없습니다. 5번이 실거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권리관계가 정답입니다. 오답도 정해 있습니다. 권리관계나 공포상 거래 규제 이런 게 항상 오답으로 정답입니다. 3번 법령상 K공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 맞았죠? 지분비를 표시합니다. 다수니까 지분비를 표시하겠죠? 2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정도를 적습니다.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이렇게 맞았습니다. 다음 집합 건축물 앞글자가 지읒자 지읒. 집합 건축물 경우 그럼 전형이 전형 지읒이에요. 뒤 공용면적사안 틀렸고 지읒 지읒. 집합 건축물 지읒 전형 면적이고 그 밖에가 연면적입니다. 4번 물건 거래 가격 란에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5번 K공의 아까 인적사항, 아까 K공 중개사 인상 조서 기재 안 했죠? 맞았습니다. 인상 조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K공인 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다음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사 다음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이번은 보조는 신고할 수 없고 소공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이게 국가 등 국가 등과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 당사자 공동이 아니라 국가 등이 신고하고 개인 일반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4번 거래 대상 부동산에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아까 권리관계와 공포성 거래 규제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이네요. 그럼 조건을 요청하면, 우리가 아까 신고사항 외웠죠? 지게인, 소지목이, 면책용 없다가 영의 실조 중 조촉 공개한 기재하는 거죠? 다 맞았습니다. 조건은 신고사항에다 맞았습니다. 실조 중입니다. 정답은 5번, 옳은 거로 5번이 정답이죠? 5번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 경우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2번 계약 대상 면적 란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은 다음 지읒자 집합 건축물 지읒 전용 면적 지읒 맞았습니다. 3번 종종 부동산 란은 분양권은 안 되죠. 입주권만 한정합니다.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작성해서 맞았습니다. 4번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계약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 거죠. 조건계약 적는 겁니다. 5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최초 매매계약 분양이죠. 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강의 및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맞았죠. 나중에 경비 처리되거든요. 포함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원칙은 공동이죠. 예외적 단독 30일이 틀렸습니다.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5억이고 매수인이 국가네요. 국가가 투기하지 않죠? 매수인 중에 국가가 있으면 이거 조정 대상이어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 조정 대상에서 매수인이 국가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해야 한다고 틀렸습니다. 3번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은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관청이 되죠. 시군구청장이 됩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이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 당사자가 아니라 해당 개공이 신고해야 되죠.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하루, 다음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법령상 신고 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사가 거래 신고해야 되죠. 맞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 부동산 등기 특별출입법에 따른 검인은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맞았어요. 검인은 형식적 심사라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3번 개공에 위임받은 소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공은 신분증 보유자겠죠. 신분증명서를 관청에 보유자 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근데 국가가 신고해야 되죠. 5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은 뭐 몰라도 됩니다. 1, 2, 3, 4가 중요하고 5번은 몰라도 됩니다. 자,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거 제출하지 아니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감경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이고 5번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1, 2, 3, 4를 알면 되는 겁니다. 8번 개업공인사 갑이 A도 B씨 소재 X주택에 관한 을과 피음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죠. 다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해서 설명 내용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박스 보세요. 보증금이 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63빌딩, 뭐라 해서 63빌딩, 금포중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633, 30만 원 월차임이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든 주택 임대차 신고든 30일입니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서 기출문제를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안 틀리게 연습하시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엄청난 실력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